Start.
꽃같이 피는 것을 보내 Thank you.
세만의 이름을 기억하게 세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 그 시간에 나를 또 왔소서 온몸의 잔들이 많이 감아져 가니 나를 향해 시간 감격해 하소서 또대 세만의 소론으로 말씀드릴 때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판에 더 새겨질 수 있도록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 템포를 좀 놓쳐서 가겠습니다. 전 성경은 66권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역사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셨던 수많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단연 한 사람을 대표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성경 역사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야곱 시대에 와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이 12명이 12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역사는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을 통해서 위대한 셋째 아들 레위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지파에서 모세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아론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첫 제사장이 되는 이 아론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제사장 집안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모세 시대에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고 첫 제사장이 아론이었는데 이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 제사장 엘리사벳 그 아내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0년 세월 동안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집안이 바로 야곱 몸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레위 집안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명한 그 이스라엘 왕조 역사가 시작되는데 다윗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 히스기야 수많은 역대의 왕들이 이 야곱의 넷째 아들 몸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유다의 이 아들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집안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야곱은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빠질래 빠질 수 없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린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송충이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야곱이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입니까? 지렁이는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땅 중에 땅, 썩은 흙, 시궁창 중에 시궁창, 악취가 나는 그곳에 파묻혀 있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너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줏대가 없어요.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척추가 없습니다. 인생을 세월 따라 시간 따라 환경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줏대 없는 인생. 지렁이는 앞뒤가 없습니다.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 지렁이는 고개를 들 줄 모릅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지렁이는 사람 발에 늘 밟힐까 봐서 노심초사합니다. 누가 지나가면 밟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렁이의 특징도 한 가지가 어떤 것인가요? 지렁이는 땅에만 뒹굴고 있습니다.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말라 죽습니다. 야곱을 이런 인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충이 같고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인생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도 속인 사람입니다. 형도 속입니다. 나중에 장인 나반의 장인 집에서 장인도 속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7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합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 바꿔주셨고 사망 가운데 있던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허물많은 야곱이었지만 이 사람의 오늘 모습 속에서 그는 나중에 야곱 이러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맨날 남 뒤꿈치만 잡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1등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뒤 발꿈치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2등 인생이 1등 인생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각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이 소리는 세상 소리가 아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지어낸 지식 철학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되는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는 오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근합니다. 아버지 이삭 밑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두 아들 이삭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집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육적인 모습이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세상 중심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집에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수 믿으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육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소개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에스라는 사람은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을 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너무나 시장했습니다. 보통 시장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개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흙의 진배를 참고 집에 들어왔더니 동생 야곱이 죽을 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죽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먹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3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여기서 역전이 인생이 돼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거를 주는데 형제지간이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형한테 내게 있는 죽을 줄 테니까 나한테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으라고 말합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주고 그 형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주시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무엇이 욕심이 나서 장자 명분을 형한테 달라고 할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 명분의 것은 영적인 것이고 죽을 먹겠다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내 배가 고프니까 육신의 배를 채워야 되니까 이 영적인 것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지라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에서의 행동에 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볍게 여겼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생활 환경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육신의 배를 채운다는 것은 세상 밖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내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나는 우리 집에 먹고 사는 끼니 걱정이 더 급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예배가 뒷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예수처럼 육신의 배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지금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간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지금 나같이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그것이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시작은 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 생활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해져 버리는 이것이 육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사건이 이렇게 끝나면서 훗날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때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은 다음같이 말씀으로 기록을 남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슴 아픈 뼈저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성경 강좌기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을까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한 그릇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주간 그릇 때문에 장자 명문을 판 에서를 가르쳐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혹 없는지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내용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고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안 듣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무슨 말씀입니까? 에서가 주간 그릇에 장자 명문 팔고 난 후에 성경 강조합니다. 그 후에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따라서 눈물로 구하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따라서 버림받아요. 하나님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장자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31절에 이 장자 여기 계속되는 장자가 무슨 뜻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어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번역이 되어서 영어로 번역되고 세계 각국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 장자한 말은 헬라어는 따라하십시오. 베코라. 배가 고프다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크게 하세요. 베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시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집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자는 맏아들입니다. 장자, 맏아들. 무엇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 맏아들이 되고 싶은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데 그런데 그는 마다리 되기 위해서 명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장자, 이 마다들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사모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데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마다들의 명분을 잃어버린 에서를 가리켜서 너의 기도는 받지도 아니하고 나는 너를 버려버렸다. 너는 회개할 기회조차 내가 주지 않는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때부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내용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천 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구약 성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내용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토록 맏아들, 그토록 장자권을 가지기를 사모한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마다들이 그리고 장작군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크게 따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에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복음주로 야곱이 맏아들의 그리고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내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복음주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장자가 되시고 온 인류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름 같은 인생이 바꿔집니다. 내 인생이 지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환경이 이리저리 뒹굴고 나는 주때부시 살아왔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진흙탕 같은 시공창 속에 날마다 살아왔던 내 인생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반드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맏아들 되시는 장자권의 축복이 너에게 있다면 너 인생은 완전히 전혀 이복이 되고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이루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이겼다. 그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를 형성하는 그 혈통이 바로 그 조상이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맏아들, 장자권의 축복에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을 가지셨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본체세요. 그분이 천지 창조주세요.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자라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셨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도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지 우주 만물이 누구 때문에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쳐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던 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맏아들 되시고 먼저 되신 자요 그분이 처음이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잘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한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고 만물의 모든 만물보다 으뜸이 되십니다. 친히 으뜸이 되셨어요.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근본이시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근본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는 오늘 어떤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 헬라어에는 어떤 말씀을 사용하는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이시요 이 근본이라는 헬라어에는 따라서요 아로케 크게 따라서요 아로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했는데 태초란 이 말이 바로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태초예요. 전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요. 오늘 이 자리에 주여 나는 이 땅에 온 인류의 맏아들로 오신
오늘 야곱이 죄인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오늘 맏아들의 장자꾼을 사모했던 그에게 그 명분이 주어질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은 역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사모합니다. 내 육신의 일보다도 나는 야곱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 옮겨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기도 예수님이 계셔서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이 가장 축복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 바울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 과거에는 육의 생활에 매여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를 영접한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오직 예수 외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험한 것들이고 오직 주님만이 이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미치지 마세요. 그 미치면 결국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인생은 대단히 긴 것이 아니라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다고 앞을 보고 달려가다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더니 몇십 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인생을 가리켜 안개와 같고 한들기 꽃과 같다 했습니다. 화려한 그 꽃은 잠시 지나면 시들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사람 발에 밟힙니다. 나중에는 흔적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왜 시험 드시냐 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시험됩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됩니다. 왜 사람 때문에 시험됩니까? 그 사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람은 항상 내게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진통합니다. 왜 진통합니까? 사람끼리 진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교회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왜 교회 안에 사람 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전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인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미완성의 모습입니다. 항상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들 때마다 우리는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육이 죽어야 됩니다. 점점 부서지고
점점 깎여져야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이 있습니다. 우연히 조약돌이 된 줄 아세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휩쓸리다가 바위돌이 쪼개져서 날카로운 이 자갈들이 깎이고 깎여서 어디 깎입니까? 수없이 깎이고 깎였는데 바다 물결이 깎여서 이제는 어디를 만져도 부드럽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날마다 깎아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들 때마다 내 모란 것이 점점 부서져 나가고 깎아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야곱처럼 서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강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숨기는 교회마다 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예수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가는 곳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를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한국교회가 성교할 때 오직 십자가, 오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자랑하지 마세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 가려버립니다. 예수만 자랑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칫하면 자기 자랑하고 다니면 이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너는 너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이 바라보는 눈이 은혜의 눈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은혜의 입입니까? 손을 내미는 손이 사랑의 소리입니까? 발을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 발걸음이 전도의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아니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자문자답합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이나 해당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능력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능력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경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 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육체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너희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 몸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세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냅시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따라하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됐어요.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 시리즈 가운데서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야곱 이야기를 불의 시리즈 가운데 야곱 이야기를 할까요? 오바다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야곱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라. 요셉이 누구인가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불꽃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불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이고 아들은 불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네가 그렇게 사모한다면 세상 육의 것이 아닌, 에서는 육의 사람은 먹는 것을 밝히지만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기는 원했지만 야곱은 오히려 그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포기하고 영의 것을 사모했던 야곱 같은 사람이 된다면 너는 불이 될 것이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은 흔들립니다. 불은 춤을 춥니다. 불은 빛이 있어요. 불은 뜨겁습니다. 오늘 불이 있는 곳에 날파리가 오질 않아요. 짐승이 가장 겁내는 것이 불입니다. 사탄마귀 짐승 같은 것들이 오지 못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 메시지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그 아들이 요셉이 되는데 요셉은 불꽃이라. 너 자손은 너보다 더 높이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자랑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